요거는 통초가 있어요. 통초 맛있는데. 네, 오뎅 매운 오뎅입니다. 양념 오뎅 너무 맛있는 거 콩나물 넣어가지고 고드라운 거 한 번 더 삶아 먹고 쓰레기 삽니다. 두 개 3,000원인데 예. 양도 많고 진짜 그렇다. 맛있어 보입니다. 예. 뭐 쓰레기 두 개 3,000원 괜찮네요. 우리 쓰레기 오늘 무쳐 먹을 겁니다. 한라스 했을 때 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통영 생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봉지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엄청 맛있겠습니다. 여기는 토요일마다 열리는 토요 노변장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 너무 아저씨 얼굴 안 나와요. 초상권이 있으니까 예. 너무너무 신기한 것도 많고 한번 봄날에 나들이 한번 나오십시오. 여기는 노변장입니다. 국화빵 국화빵 여기 기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어요. 완전 기업이에요. 여기 국화빵 양념 우동 매운 우동 아시죠? 매운 네. 우동이라다 매운 오뎅 아시죠? 대구에 유명합니다. 이거 오뎅 매운 오뎅 콩나물이랑 해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여기 대구 노변동입니다. 노변장입니다. 노변장에 양념 오뎅이랑 떡볶이랑 순대랑 이거 파는데 너무 맛있어요. 노변 토요장. 여기 노변 토요장이랍니다. 토요장. 여기 한번 놀러오세요. 봄도 오늘 날씨도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완전 봄나들인데요. 제대로 오늘 제가 한 3년 만에 이거 순대 먹나 봅니다. 순대 너무 맛있네요. 한국에 와서 순대를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양념도 맛있고 이 집에 진짜 맛있네요. 봄나들이 우리님들 한번 나와보세요. 진짜 좋아요. 오늘 날씨도 뭐 햇볕은 쫙 안 났지만 나들이하기 너무 좋습니다. 햇볕 안 나서 얼굴도 안 타고 오늘도 우리님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여기 노변토요장에서 마리입니다.